자,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예. 자, 어떠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시면 어떻게 소리 질러? 아니면 1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1번 쭉 한번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수 TV 지금 예, 잘 들리신다고 다들 얘기하시네요. 자꾸 이제 요즘에 소리가 작다 그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아이고 그래서 참 도대체 장비를 어떤 걸 바꿔야 될지 또 고민이 많은데 장비 바꿀 돈은커녕 예.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현재 동시 시청자 수가 600명을 넘었네요. 자, 여러분 좋아요 숫자를 많게 좀 해주십시오. 좋아요 숫자가 좀 더 많아져야 그래야 또 지금 이 밤에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진실을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진실이고 진짜 무엇이 거짓인지를 답답해 하시면서 찾고 있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바로 그런 진실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음해와 거짓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다시금 확인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저는 사실 좀 괴롭고 속상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비율이 좀 이상하다고, 저도 왜 화면 비율이 이렇게 돼 있는지 저도 좀 이상한데요. 사실은 더 넓게 쫙 펼쳐져 있었는데 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이거 뭐 PD가 해주는 대로 제가 하고 있어서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리가 좀 작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네. 소리가 작아요, 작을 수밖에 없었네. 마이크를 제대로 끼지 않았어. 이런 젠장. 마이크를 제대로 끼지 않았어. 자, 볼륨 좀 올려주세요, 산마루님. 자, 이제 올라왔죠? 예, 제일 높여도 소리가 너무 작았다. 근데 이제 크죠? 이제 크게 됐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또. 달빛 창가님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시사 쑥덕쑥덕님, 단샤리님 매일 왜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고 계시는데 예, 죄송합니다. 자, 잘 들리죠? 예, 소리 좋죠? 지금부터 그러면 오늘의 준비된 내용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옆에 창을 열어서 어떤 분의 주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청담동 술자리 관련 경찰 수사는 개시 7개월이 지나도록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루트로 알아보니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것을 두고 진실이 윤석열 한동훈에게 불리해서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모양이다. 뭐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는 저들이 과연 증인 증거도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게다가 최초 발설자라 할 수도 있는 첼리스트가 전화 녹취록에서의 발언을 180도 뒤집은 상황에서 질질 끄는 이유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건 무리일까? 자, 굉장히 참 독특한 그런 음모론을 갖다가 제기를 하고 있으신데요. 지금
없는 사실도 만들어낸 자들이니까 오히려 지금은 수사 결과를 내고 얼마든지 뭐 공격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준비는 다돼 있는데 그런데 이동관이 여기서 갑자기 나오고 이동관 낙하산 이후에 레거시 미디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민주진영 유튜브계를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낙인 찍어 총선 흐름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거를 임박해 터트리겠다라는 생각일 것이다. 이런 뇌피셜을 작동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는 증거가 없다면 현재 없어 보이는데 거의 기우제를 지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제는 딱 부러지는 증거가 없다면 현재 없어 보이는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한 방으로 마지막에 첼리스트를 데리고 나와서 방송을 딱 하면서 이런 걸 다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상대가 극악한 범죄 조작 기술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상대가 극악한 범죄 조직 기술자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0억짜리 손배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손배 소송에 대해서 제대로 그 증거 자료를 내서 서로의 입장들을 다퉈야 되는데 뭐 그래야지만 이게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기일조차 잡지 못했어요. 왜? 한동훈이 이거 소송을 그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쪽에서 자료를 안 내요. 자료를 안 냅니다. 왜?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낙인 찍어서 총선 흐름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까? 한동훈이? 그래서 그 큰 그림에 더 탐사관 낚시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잊지도 않는 이야기를 마구 퍼뜨리는 그러면서 진실 진실 얘기를 하는 팩트를 완전히 구성조차 못한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뇌피셜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너무나 간단한 증거로 이 내용을 탄핵해 볼 수 있죠. 우리 박대용 기자가 너무나 쉽게 이 내용을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봐요. 자, 청담동 술자리가 없었다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첼리스트의 휴대폰 위치 확인, 이거 다 했어요. 했죠? 이세창 휴대폰 위치 확인. 1번은 경찰이 이미 다 갖고 있고 2번은 이세창이 경찰에 가짜 증거를 제출했다가 적발됐죠. 그리고 7개월이 지났는데 말이 없어요. 이세창은 왜 허위 증거를 제출했을까요? 그리고 이미키 이앞 빌딩의 CCTV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을까요?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천공택처럼 경찰은 언론에 흘렸겠죠. 최소한 이 CCTV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천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삭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다면 당연히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겠죠. 그런데 7월 19일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은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안 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아직까지 발표를 못합니다. 왜요? 아직도 조작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자, 이 지금은 좆바가 시대에서 세상에 이런 방송을 했더라고요.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보자와 첼리스트가 분쟁 중에 결별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부터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철저하게 첼리스트가 혼자서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첼리스트의 첫 주장을 어디서 그 보도를 했죠? SBS에서 처음 보도를 했어요. 10월 25일입니다. 날짜를 기억하세요. 10월 24일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진 이후 24일 날 밤에
더 탐사가 최초 보도를 합니다. 그 보도 이후에 25일 날 바로 SBS에서 첼리스트와 첼리스트의 오빠라고 호소하는, 진짜 오빠입니까? 여쭈고 싶어요. 첼리스트는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첼리스트 주변에서 첼리스트 비호하는 세력들, 오빠 맞습니까? 오빠를 호소하는 분이 예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이야기보다 무엇을 더 부풀렸습니까? 제보자가 폭력남이라더라, 제보자가 그 스토커라더라 이러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리고 둘이 애초에 결별한 이후에 복수를 위해서 제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 문자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도 제보자가 이걸 보고도 제보자가 사적 감정에 의해서 제보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안 보고 안 듣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릴 수는 있겠죠.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이제 모른 척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언론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8월 1일 날, 첼리스트는 집을 나갑니다. 여기 밑에 8월 1일 써있죠? 요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통화 기록입니다. 통화 기록. 8월 1일. 이 8월 1일 당일날에도, 집을 나간 당일날에도 첼리스트는 두 번이나 전화통화를 했죠. 그 부재중 전화 두 개 있었죠. 그 다음에 전화를 두 번 통화를 했습니다. 8월 2일에도, 8월 3일에도 전화통화를 합니다. 8월 10일날까지 전화통화를 해요. 전화통화하잖아요. 어? 자, 그리고 8월 10일 이후에 차단을 하면서 다 차단이 돼 있는데 9월 16일 날 전화가 몇 번이 옵니까? 52번이 와요. 차단된 상황에서. 52번 전화를 하는 사람이 스토커입니까? 아니면은 전화를 갖다 차단한 사람이 스토커입니까? 그리고 보세요. 문자를 보내와요. 문자를 전혀 보낸 적 없다면서요. 서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문자를 전혀 보낸 적이 없다고 첼리스트를 비호하는 세력들은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문자가 왔잖아, 이렇게. 8월 23일,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고 살고 있는 거니? 얼마나 다정합니까? 8월 26일, 소송하자 해놓고, 비난을 하죠. 서로 갈 길 가자, 그래놓고. 9월 3일, 오빠, 정신 좀 차려. 그러다가 큰일 나. 걱정하죠? 그 다음, 그냥 말로 하지, 싫으면. 내 발로 나가길 바란 것도 알고 나와줬는데. 내가 부모님 안 계셔서 당신 맘대로 해서 만만할 것 같은데 그게 이유인 거야? 이러면서 또 원망하죠. 하루는 원망하고 하루는 다정하게 걱정하고.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반복이 돼요. 연락을 안 했어요? 분쟁해서 결별했습니까? 집을 나갔고 다시 집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왜 8월 달에도 제보할 수 있었는데 제보자는 10월 24일에나 제보를 했을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오늘 최초 공개합니다. 제보한 날은요, 이미 제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은 8월 달에서부터도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 결정적 물증을 넘겨준 거, 그게 이제 10월 10일이에요. 하지만 그 전서부터 제보에 대해서 그 고민을 했고 접촉을 했고 그리고 팩트 체크를 갖다 하기 위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죠. 자, 지금부터 11월 6일 날,
심지어 11월 6일 날도 첼리스트는 재결합을 요구합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미 김성수 TV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안 본 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또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그 김민 목사님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가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트윗 비호 세력들이 만약에 본인들이 정말 특정한 목적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거 얘기해 주세요. 가서 다시 들려드릴게. 얘기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몰랐다가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기가 막힐 겁니다. 아니 저랬었다고? 예, 실제로 그랬어요. 자, 야, 트위터 팔로우 좀 해줘.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들려드릴게요. 야, 트위터 팔로우 좀 해줘. 오늘도 내가 깔 거니까 하나씩. 나 트위터 안 할 건데. 왜 봐? 남자 만나야지. 아, 남자 안 만날 건데. 그럼 너 만날 건데. 네가 나한테 왜 그래? 넌 정신병자야, 너? 네가 나한테 너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응? 모르냐고. 술 먹었지? 너 술 먹었지? 야, 네가 나 뭘 잘못했는지. 야, 너 술 먹었지? 네가 먹었지. 아, 이거 내가 마셨는데 너는 마셨어 안 마셨어? 얘기해봐. 와인 한 잔 마셨다. 혼자서? 그럼 누구랑 마시냐 내가? 보세요. 여기서도 너 만날 건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더 확실하게 사랑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릴까요? 자, 사랑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할 얘기 없냐? 어? 아니 그 가습기 좀 틀어주라고 악기 옆에다가. 아, 싫어. 싫어. 뭐 관리보관을 내가 왜 해야 돼? 귀엽다 너 요즘에. 화났어?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 아니 너는 내가 다른 남자 만나서 화가 났어? 어?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서 화났어요? 그럼 내가 너 만나면서 존나 귀여워. 존나 귀여워. 내가 화났다, 너 정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게. 어? 내가 너 만나면서 치고 다녔으면 너 어떨 것 같은데. 응? 알았어. 사랑하니까 그만해. 욕 좀 그만해. 어따 대고. 너 사랑 같다 보이지도 않아. 아니 나이 처먹고. 예. 지금 두 사람 대화 듣기가 굉장히 거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제가 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11월 6일 날에도 이렇게 11월 6일 날에도 분명히 서로가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다시 그 만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앞뒤 자르고 욕설만 내보내면 그러면 진짜 와 저런 식으로 욕을 했구나. 저런 식으로 폭력을 저질렀나 보다. 욕은 양쪽이 다 같이 했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한 얘기가 근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술 먹고 왜 갑자기 귀엽다, 사랑한다, 난 너랑 만날 건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날 세 번이나 전화통화를 해요. 세 번이나. 자, 이후에 9월 21일 날
첼리스트가 김건희를 비난하는 그런 트윗을 올립니다. 그런 트윗을 보고 나서야 아 이제 확실하게 이세창 등등과 관계가 끊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나가서 뭐 골프 무슨 대회를 갔던 뭐 했던 연주를 하고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막고 싶지가 않았던 제보자는 확실하게 관계가 끊어졌나 보다. 트윗에 대고 특히 윤석열이라든가 김건희를 욕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욕하는 것이 트윗에 올라가면은 일자리가 끊길까봐. 그래가지고 이걸 다 삭제를 해줬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또 이런 거 올리니까 아 이제 관계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다 확실하게 제보를 이제 그러니까 물증을 내놓으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무조건 첼리스트 분쟁 중 결별했다. 거짓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동거 당시 제보자와 첼리스트의 사적 통화가 사실상 유일한 근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직도. 자, 그러면 이색창의 자백을 받아내고 그 당일날 우리 강진구 기자와 또 우리 제보자가 어떤 통화를 하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최초 공개입니다. 오늘 에. 그 이세창 총재하고 통화를 했어요. 에. 그래서 그 그날 그 윤석열 그 한동훈이 있는 자리에 에. 예, 자기가 참석한 거는 사실상 이거 그 시인했어요. 아 시인했어요? 예, 예. 아 대박이다. 그 진짜로? 대박이야 대박. 예. 와, 그 시인했어? 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예. 7월 20일 날. 예. 윤석열 한동훈 법무장관 하는데 우리 총재님이 예. 그때 그 자리에 계셨죠라고 제가 하면서. 예. 근데 그 자리는 왜 그 총재님이 무슨 그 취재에서 예. 그분 만든 자리냐라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아이고 대통령하고 법무장관 참석한 가운데서 오구간 얘기를 내가 기자한테 예. 없지 이렇게 얘기를 아 참 그러니까 그 자리가 있었던 건 맞네요. 그런 거지. 근데 얘기를 해줄 수 없다. 어떤 얘기 오구간인지. 아 그때 뭐 당 대표 얘기하고 내가 얘기 다 들었는데. 그 처음에는 근데 아 그 주간에서 있었던 것처럼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서 아니 그날 모임은 왜 밤 12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심야에 아무 그거는 아무 말을 못하더라. 어쨌든 이세창이 시인했어요. 아 그 녹취 따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땄죠. 그러면은 이게 김앤장은 얘기 나왔어요? 응? 김앤장. 주인장? 김앤장. 아 김앤장 얘기도 제가 넣었죠. 네, 네 뭐래요? 거기서 부인을 안 해요 딱히. 그러니까 이제 네. 자세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냥 하는데 어쨌든 그날 그 자리에 네. 예, 있었다. 내가 이제 그 자리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 네.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김앤장 변호사들 이렇게 많은 가운데 네. 왜 그런 자리를 주장하셨냐 네. 하고 얘기했더니 네. 그 부분들은 자기가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어떤 얘기가 대통령하고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오고간 얘기를 하고 갔으면 없다. 기자한테 하셨습니다. 기자님 이거 장난 아니네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 한 건 제대로 잡으셨네. 네. 근데 이제 그 이성곤 부산 정무 그 부시장. 네. 그러면 배드컨을 딱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누군데요? 전화 잘못하신 것 같아요. 골프 협회라고 하시지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다 얘기했죠. 몰라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다 취재를 했어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게 두 사람만의 녹취밖에 없느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꼼꼼하게 정무부시장도 취재를 하고 이세창도 취재를 하고 그 뒤에 또 보강 취재를 갖다 다 하고 그래서 확실하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 사이에 또
이거 보십시오. 자, 이렇게 서로가 통화하고 난 다음에 강진구 기자하고 문자를 10월 11일 화요일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의선 얘기까지 나온 것들 다 공유합니다. 이세창이 생각보다 더 큰 거물이라는 것도 확인을 다시 합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 이 그때서야, 그렇게 팩트체크가 다 된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전화 접촉을 하라고 그래요. 보강 취재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증언을 해야 되니까. 팩트체크가 그렇게 안 됐으면 더 들어가지도 않아요. 게다가 보십시오. 김의겸 의원님도 10월 12일에 통화 녹음을 다 이제 넘겨드립니다. 김의겸 의원님. 그래서 김의겸 의원도 계속 그거를 이분도 기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체크를 다 해요. 그리고 술집이 어딘지도 사실은 10월 14일에 알아냈어요. 술집이 어딘지도 몰랐다? 술집에서 확실한 물증, 거기서 뻗치기까지 했어. 뻗치기 하면서 특별한 그런 그 사진이나 그런 장면을 잡아내기 위해서 다 돌아다니면서 다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앞 빌딩이라고 하는 걸 14일날 이미 특정했는데 그거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갑자기 TK를 가 나오고 막 그렇게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에서 거짓말을 갖다 퍼뜨렸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 말 중에 어디 사적 복수의 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사적 복수의 감정이 있습니까? 나는 이거 목사님께 여쭙고 싶어요. 여기에 사적 복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 특히 이 김의겸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던 장면을 보십시오. 김 현장이 얼마나 국가에 해를 끼쳤는지 돈만 되면 다 하는 곳인지 대표가 론스타 변호인 아닙니까? 법조인끼리 술 한잔 하네 그러면 안 되니까 김 현장이 왜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만나면 안 되는 자리인지 먼저 밑밥을 정확히 깔고 질문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닙니까? 심지어는 한동훈이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의원님께 답을 넘길 테니까 하나하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시는 그런 방식을 써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 첼리스트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첼리스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김용민 의원실과 또 접촉을 해서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 이쪽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복수심입니까? 슬라이드가 꺼졌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보자 첼리스트 분쟁 중 결별했다는 것도 거짓. 동거 중 제보자와 첼리스트 사적 통화가 사실상 유일한 근거라는 것도 거짓. 그 다음에 진실성 논란이 일자 더 탐사 기자가 신분 소유고 첼리스트를 접근했다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첼리스트와 권지현 기자의 첫 만남 더 탐사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죠. 이건 조선일보의 논리입니다. 조선일보가 몰아갔던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왜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이 그걸 받아서 말합니까? 조선일보 한편입니까? 보세요. 첼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그냥 도와주러 오셨나 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예요. 물어보죠. 부동산 아니다. 한 다리 건너 지인이다. 안피디님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에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는 사이였다. 부탁받아서 왔다. 언제 부동산 업자라고 속였습니까? 이게 무슨 위장 취재입니까? 그러니까 진실성 논란의 일자 더 탐사 기자 신분 소유고 접근했다. 거짓이에요. 전체 그 자기 주장 중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가 전부 다 거짓인데 어떻게 거기서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 끈앞을 국정원 요원 신천지 신자로 몰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강진구 기자를 직접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우리 성수대로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뭐, 적지 않게 오늘 저기, 만드는 시간일 텐데. 예. 저도 오늘 그 촛불 또 집중 집회 참석하고 들어와서. 예. 좀 많이 피곤하실 텐데. 좀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밤늦은 시각, 저희 또, 청담 게이트의 그 진실을, 같이 이제 추적,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켜보신 분들은 정말, 진짜 민주 진보 진영의. 예. 우리 핵심, 시민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강 기자님께 몇 가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과 관련된 질문들을 좀 던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지금 아주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직접 한번 함께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강 기자님이 어떤 취재를 해왔던 분인가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김용민 씨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실제로 청담동 술자리는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잖아요, 이제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술자리는 없었고,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뭔가 이제 남자친구가 폭력적인 사람이라서 폭력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지금 첼리스트의 사적 대화를 세상에 까발린 사람이 남자친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사적 대화입니까? 그래서 취재에 활용하면 안 되는 그런 대화였나요? 아니, 이제 이게 물론 이제 둘 사이에서 오간 대화는 뭐 사적인 대화죠. 그 대화 자체는. 예,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갔던 그 대화 예,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그 김앤장 특수한 이해관계, 이해상충 관계, 김앤장 변호사들하고 심야에 그 이 술 파티를 벌였다는 얘기니까 그게 그 내용 자체는 당연히 공적인 그 관심 사안이죠.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그 했던 대화 내용 자체는 이거는 뭐 둘 사이에서 사적인 대화니까 이거는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거는 둘 사이에서 오간 사적으로 오간 대화긴 하지만 오간 대화 내용이 나오는 사실로 믿기 쉽지 않은, 그리고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술자리의 존재 여부, 사실 여부는 공적인 관심 사안으로 당연히 언론인상 이런 제보를 받으면 그런 실제로 술자리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그 부분들은. 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사적인 만남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취재를 못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초원복집 그 만남 같은 경우도 우리 사적으로 만났다. 사적인 얘기를 도청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거기서 된 얘기는 실제로는 굉장히 공적인 사안들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도 굉장히 공적인 그런 상황을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는 대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는 뭐 이 김용민 우리 좀 목사님의 이 사안에 대한 이제 판단 뭐 이거는 저는 이제 그 이 논쟁에 사실은 제가 이제 굳이 그 뭐 이렇게 끼고 싶지는 좀 않아요. 그냥 김 목사님의 판단은 그건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그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그 뭐 이 일로 우리 김성수 평론가나 이제 제보자가 많이 힘들어
하는 건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예. 예, 그럴 때마다 특히 이제 우리 저 그 김영민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제보자하고 이제 김성수 TV 하고 물론 이제 입장을 달리하고 이제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좀 비난하는 그런 이제 글들을 이제 올릴 때마다 전 너무 속상해서 저한테 전화가 올 때 많이 했었죠.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그럴 때마다 했던 얘기는 아, 중요한 건 예, 우리는 이 청담 게이트의 진실을 확인하는 예, 네. 그 일로 네. 쭉쭉 매진하는 거 맞습니다. 그걸로 우리 평가를 받자. 네. 너무 그런 쪽에 좀 마음 저기 상처 받지 말아라 제가 네. 이제 그렇게 쭉 부탁을 해왔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을 사실은 이제 우리 김영민 목사님의 판단. 이 오르네 그르네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 예. 팩트를 체크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청담 게이트에 청담 게이트는 이미 조중동을 비롯한 그리고 국힘당 관계자들은 이제 가짜 뉴스로 예, 낙인을 찍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그 가짜 뉴스로 낙인 찍은 부분들을 우리가 그 명확히 반박할 수 있는 그 빼박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 여기서 우리의 그 진실 추적 작업은 중단돼야 되는 거냐. 예.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 추적하는 것이 꼭 우리 민주진보진영을 분열을 시키고, 그리고 외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저쪽 그 진영에 뭔가 이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자충수가 키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시각에 이제 동의하기는 저는 이제 어렵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민주진보진영에 있는 시민들이라고 한다면은 중요한 것은 청담동 게이트, 그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뭐 우리도 그렇지만 저쪽 반대쪽에서도 명확하게 그 부분들을 지금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입증해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그 포인트는 꽤 많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그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민주진보진영의 시민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런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의심을 받는 윤석열 한동훈이 예. 그 의혹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명을 해라. 예.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라. 당신들이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알리바이 제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예. 예, 당연히 민주진보진영에 있는 시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요구죠.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서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네 없었네, 거탐사의 취재가 잘 됐네 못 됐네, 이런 걸 왜 우리 내부 지인끼리 이걸 가지고 싸웁니까? 예. 뭐, 저희, 그, 더 탐사 취재가 뭐, 100% 뭐,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질타와 비난?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더 탐사가 지금까지 취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알리바이를 그러면 제시해라, 라고 하는 요구가 부당합니까, 그건?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지금 한동훈 지금 10월 24일 이게 첫 보도가 된 지 벌써 6개월 7개월 넘어갔습니다. 7개월입니다. 예. 예. 근데 경찰에서 이제 수사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아직까지 수사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예, 더 탐사와를 그 고소고발했고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했던 한동훈은 예. 예, 지금까지 자기가 그날 그 술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한 하나의 객관적인 물증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알리바이 입증을 못하고 있어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 저희가 그 사이에 한동훈 장관 쪽에 저기 차량 운행 일지 제공도 요청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차량 운행 일지에 있는 블랙박스. 예. 그 다음에 수행 그 비서, 네. 예, 수행 운전 기사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여부, 네. 이런 거 정보 공개 청구 다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거를 정부가 비공개한다. 예. 또는 이것은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소송해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자, 그리고 그 경찰 쪽에서도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 그날 청담동에 그 술자리에 나타났다고 얘기한다면은 예. 당연히 그 경호 라인이 그 가동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날 그 자리에 대통령이 안 갔다고 얘기한다면 그 경호 그 라인 그 당시에 예. 대통령의 경호 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공개를 해라. 예. 예. 이렇게 요구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날 청담동 술자리 안 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그걸 단 하나도 지금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네. 왜 이걸 우리 민주진보진영 내부들끼리 더탐사 취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 객관적 확실한 뭐 CCTV나 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고 깐나는 이런 첼리스트를 왜 그렇게 처음서부터 그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걸 아니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더탐사의 취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첼리스트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제보자가 그 본인의 동의를 이제 구하지 않고 저한테 제보를 했기 때문에 네. 예, 본인이 이제 원치 않는 제보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망할 수는 있죠. 네. 예. 예. 그 점은 저희도 충분히 뭐 이해를 예, 합니다. 네. 그런 그리고 뭐 첼리스트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할 때 당시에 관계가 어땠는지 아니면 제보자가 이제 뭐 첼리스트하고 대화 내용들을 저한테 넘겼던 동기가 네. 동기 내용이 어떤 건지 물론 이런 부분들도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될 수는 부수적인 있지요. 지식이죠, 그거는. 예. 예, 그렇지만 이 청담 게이트의 가장 그 핵심적인 본류는 예. 그 첼리스트가 어떤 동기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자친구한테 했던 그 대화 내용 그 자체, 예. 그 자체가 사실이냐. 그렇죠. 예. 이 부분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본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강 기자님은 계속 크로스 체크를 했고, 그리고 그렇죠. 그 크로스 체크를 통해가지고 이세창의 일종의 자백을 네. 받았고, 그리고 네, 이세창은 자기가 그렇게 자백을 해놓은 거를 뒤집기 위해서 가짜 그 자기 그 전화기를 갖다가 내놓기도 했잖아요. 자기가 직접 갖고 다니는 전화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그렇죠. 있었던 그걸 통해서 동선을 갖다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TV조선의 기자가 화가 나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세창과 첼리스트가 무슨 관계인지를 이제 추적해서 그걸 갖다 드러내는 그런 기사를 오히려 조선일보가 쓰기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그렇구나.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그 엉뚱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종교적 신념도 아닐 텐데 굉장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여기서 네네. 저희가 오늘 그 강 기자님 네, 그 누명을 하나 벗겨들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네.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네네. 강 기자님이 자꾸 이렇게 국정원 요원이다 이렇게 몰아갔다 그러고 있어요. 네. 그 신천지에 대한 얘기는 더탐사나 김성수 TV는 전혀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 묶어 같이 비벼버려요. 그리고 네네. 법무부의 끈아풀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직원이 동일한 이름이 같은 그 고등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거를 취재를 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혔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몰아갔다라고 표현해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강 기자님이 네. 잠깐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랬던 걸 기억하죠. 예, 네. 그 내용을 한번 들려드리고 그리고 네. 그 뒤에 얘기를 갖다 잠깐 이어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짧으니까 네. 짧게 그렇습니다.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죠. 더 탐사가 이제 2023년 3월 15일에 김성수 네. TV와 함께 합동으로 했던 방송입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11월 6일 날 이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이 대화방에 불쑥 찾아와서 대화를 시작을 하고요. 그 대화가 무려 16시간 아닌가요? 16시간. 16시간을. 그 다음날. 1박 2일로 16시간이 진행이 되고 그 말로만 듣던 그 첼리스트가 대화방에 나타났다는 얘기들이 이제 이 투비 쪽의 세계에서 쫙 퍼져나가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제일 많았을 땐 30명까지 저 방에 얘기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이 투비 동향이라든지 SNS 동향을 쭉 관리 관시하던 우리 국정원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국방부의 기무사 지금은 방첩사죠. 방첩사로 이름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 경찰 조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러한 그 이 트윗 SNS 상에서 첼리스트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네.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이 안테나 레이더망에 걸렸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그 트윗방에는 그냥 순수한 트위터들이 아니고 기관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힘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세창 씨 관련자들도 얼마든지 소위 얘기하는 세작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첼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숨죽여 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첼리스트를 진실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는 진실을 외면하고 본인 스스로 안전한 길을 선택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했었던 그런 분수령이 됐던 날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합리적인 그런 그때 당시에 통제되지 않는 그런 스페이스 방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게 뭐 지금 뭐 다시 뭐 들어 보는데 그 저 네. 대화 내용에서는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보도에서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냐 의견 네. 제시를 한 거냐 네. 두 개로 나누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잘 알겠지만 이제 사실의 보도는 이제 그 언론이 그 이 정정과 이제 반론의 책임이 좀 따르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과 네. 다른 경우. 다만 이제 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 평가의 경우는 이제 언론의 중립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건 정말 언론의 자유로운 평가.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가 될지 모르겠으나 예. 아니 어쨌든 16시간 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국 핵심 논란의 주인공인 첼리스트가 예. 예. 그 일반인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특이 공간에 나타나서 16시간의 대화를 했다면은 예, 당연히 국가의 주요한 동향들을 파악하고 있는 뭐 기관원들 아니면 수사기관들 뭐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그 대화방들을 주시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네.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국정원으로 몰아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워딩을 갖다가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내용밖에 없어요. 국정원에 대한 언급이. 그렇군요. 네. 제가 정말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당사자들한테는 불편할 수는 물론 있겠죠. 예. 그죠? 예, 당사자들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을 잘못된 언론의 그 의혹 보도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들에 그렇게 가혹한 비판을 가하는 것은, 예. 그런 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기성 그 언론에서 그 지금 뭐 김남국의 그 코인 예.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재명의 대장동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 얼마나 많은 예 그 추측 보도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까? 예. 예 물론 이제 그거 걔네들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이 뭐 정당하다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저희가 그 논평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팩트에 비해서
팩트를 침소 봉대하고 과장 왜곡 해석하는 거냐 아니면 합리적인 추론이냐에 따라서 그 좀 비판의 예, 좀 강도는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때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아니 그 뭐 잠깐 들어왔던 것도 아니고 첼리스트가 무려 16시간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첼리스트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온 전체 언론들이 다 난리가 사안 걸고 달려붙었던 때고. 그리고 저기에는 뭐 특별한 무슨 접근권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일반 트위터들이면 다 들어올 수 있고 로그인을 안 하고도 심지어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주요 포탈 동향이라든지 SNS의 주요 동향 그 체크는 이건 당연히 뭐 국정원이든 뭐 지금 뭐 방첩대가 됐나요? 방첩사. 예. 방첩사. 예. 그리고 뭐 경찰 이쪽 라인 이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예요. 주요 업무예요. 그렇죠. 예. 요 타임에서 그러니까, 저는 예. 그 우리 강진구 기자님이 예. 국정원 관련한 취재에 있어서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가장 전문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제가 확인시켜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가장 예. 전문가다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확실하게 국정원 예. 댓글 부대를 추적해서 그것도 네네. 2년 넘게 계속 네. 시리즈 기사를 썼던 분이 강 기자님 아니십니까? 그랬죠. 2014년서부터 정말... 시작해서 2016년 거의 10월까지 네. 추적 기사를 쓰셨고 이후에도 2018년에도 네. 관련돼서 언급이 관련 인사들이 언급될 때마다 그 네. 관련돼 있는 그 기사들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경향신문하고 다 찾아봤습니다. 취재였죠. 예. 네. 자, 그 얘기를 갖다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네. 여러 단위에서 그 취재를 하긴 했지만 무슨 네. 냄비 끓듯이 확 사라지고 말았는데 오히려 강 기자님은 그 이후에 2년 동안 꾸준히 취재를 했거든요. 그렇죠. 왜 그렇게 취재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이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은 이제 이명박 때 그 예. 존재했던 사건이었고요. 예.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 초기 때 이제 그 검찰의 수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당시에 이명박 정권 때 운영되던 댓글 부대의 실체들은 어느 정도 파헤쳐졌고 뭐 단죄도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명박 때 그 활동했었던 댓글 부대가 그러면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사라졌느냐? 아니죠. 예. 네. 특히 이제 그 이명박 댓글 부대 수사 과정에서 그 확인된 거는 뭐냐면은 국정원이 직접적으로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대개 이제 민간인 댓글 부대들 이제 아웃소싱을 주면서 운영을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때 운영했었던 아이디들이 뭐 한 확인된 것만 한 만 개가 넘었단 말이에요. 만 개가 넘는 아이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 개가 넘는 아이디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댓글 부대로 요원으로 활동을 한 사람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돼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처벌받지 않았던 이 만 개의 아이디들은 이 검찰 수사 이후로, 아이고, 이거 우리 앞으로 활동하다 이거 큰일 나겠구나. 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자. 댓글 부대 활동을 접고, 이렇게 돌아갔을까.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얼마나 쉽게 돈 벌 수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맛을 보고 나면 다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안타깝게도 이 이명박 때 활동을 했었던 민간인 댓글부대 수많은 아이디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던 그 민간인 댓글부대를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그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포털이라든지 SNS를 보면 댓글 부대로 지금 이제 의심이 되는 활동들이 좀 목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데가 뭐 신남성연대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이제 디스코드를 이용해서 출석 체크까지 하면서 댓글을 그 네. 뿌리고 있다는 게 확인됐는데도 수사조차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를 안 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 부분들을 계속 간과를 하고 있고요. 예. 외려도 이제 거꾸로 이것 때문에 이제 드루킹 사건이 터지면서 거꾸로 되치기를 당했죠, 민주당. 그렇습니다. 예, 이게 다 이제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사실은 이 민간인 댓글 부대 부분들을 발본색원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들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했어요. 예. 제가 이제 저는 2014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한참 그 쨍쨍할 때. 이명박 때 운영되던 댓글 부대와 다른 차원의 댓글 부대가 지금 업그레이드 된 댓글 부대가,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입수하고, 예. 2년간 추적을 쭉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썼던 기사 때문에 제가, 명예훼손으로 이 검찰에 불려가서 무려 일주일 동안, 네. 예,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주일 내내. 예. 예.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요. 예. 거기서 이제 1차로 불기소 결정을 받고 힘들게 풀려납니다. 예. 그러다가 다시 또 2차로 또 저희들이 또 고소를 해가지고 제가 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촛불, 우리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예. 제가 아마도 박근혜 정권 때 이 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었던 구속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그때 검찰이 별을 구조를 수사를 했었거든. 예. 2차 때는. 예. 그런데 다행히 촛불혁명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교체가 됐고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난 뒤에 검찰이 이제 저를 불렀는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임 검사도 바뀌었고. 아.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그 검사가 저한테 했던 얘기는 그때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제 초기에 그 국정원 뭐 특별조사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댓글 부대 추적을 했었잖아요. 네. 수사를 하고 있어. 네. 그래서 그 국정원 특별수사팀에서 혹시 뭐 강 기자님한테 연락 안 오나요? 이런 정도를 물어봤었어. 어허. 그 검사도 자기가 해본 결과 내가 추적해왔던 그 댓글 부대의 실체를 자기도 보니까 굉장히 의심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정원 특별조사팀에서 당연히 연락이 왔어야 될 사안인데 이제 이런 취지에서 저한테 왜 물어봤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걸 결국은 수사를 안 했다는 거네요? 수사를 안 했죠. 그건 제 보도에 대해서. 아. 예.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워낙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방대하고 히스토리도 길고요. 네. 예, 심지어는 저 중국의 빅데이터 전문가 교수들까지 불러다가 맞아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네이버하고 그 다음에 그 2013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그 극우 성향의 그 뉴스 저기 언론사들 인터넷 언론사들이 다 그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하고 다 막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문화관광부 내에 무슨 이 포털 SNS를 실시간으로 저기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저 혼자 그 추적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벅찼어요, 사실은. 네. 그런 과정에 제가 두 차례 검찰 수사까지 좀 힘들게 막아냈고. 예. 네. 근데 이제 다행히 국정원 특별수사팀이 이제 구성이 됐다고 해서 당연히 저도 참고인으로 가서 제가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검사도 심지어는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연락 안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연락이 안 왔어요. 그렇다고 저 혼자 저걸 계속 밀고 추적하기는 너무 어려웠고. 예. 예. 그래서 뭐 그 뒤로 저도 뭐 경향신문 내부에서 뭐 굉장히 좀 여러 차례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 저 추적은 이제 중단이 됐지만은, 예. 저는 여전히, 예, 어마어마한 규모로, 예, 우리의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댓글 부대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예. 예. 뭐, 그냥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에 관련돼서 좌표가 찍히고, 그리고 댓글단이 예. 뭐, 수천 명이 가서 그걸 네네. 일면에 띄우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네. 분명히 아니 제가 네. 이제 그 추적했었던 댓글들에 어떤 건지 좀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예, 예. 제가 했던 데는 그 한국 산업기술 시험원이라고 이게 그 공공기관이에요. 예, 예. 이 산업기술 시험원에 그 이제 큰 별관 창고가 있는데 예. 이 창고에 한 20명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 진을 치면서 예. 수출 정보 용역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예. 이 수출 정보 용역 시스템 안에 내부 고발이 저한테 온 거예요. 오, 역시 내부 그 고발자가 있었군요. 예, 내부 고발자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 별관 안에 이제 큰 서버가 하나 있었고요. 그 서버 안에는 이제 들어가면 이제 수많은 아이디들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기사를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서 구글, 기사를 만들죠. 구글을 이제 돌려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때는 뭔가 이것이, 댓글 작업에 필요한 기사라기보다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용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요. 이제 구글을 돌려서 구글링 같은 걸 좀 해서 뭐 간단히 번역 기사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걸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사를 한번 보내면 예. 그 기사가 이제 그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그 홈페이지에 떠요. 그러면 동시에 그 기사들이 네이버하고 다음에도 동시에 뜨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언론사가 네이버 다음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언론사들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창고에서 뭔가 기사를 만들어서 송출하는 순간 네.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그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서 네이버와 다음에 동시에 기사가 뜨고요. 네. 같은 내용의 기사가 동시에 뜨면 실시간 검색어에 상단에 배치되죠, 뉴스. 그렇죠. 그리고 그 수만 개의 그 아이디들이 또 그다음에 2차로 가서 이제 댓글 부대 작업을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 시스템을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제 SNS나 이제 인터넷 뭐 이런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작업, 이 시스템이, 시스템 얼개도까지 한번 봤거든요. 아, 얼개도까지 보셨어요? 예, 예.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SNS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그 여론 동향 있잖아요. 예, 그걸 예.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서버에 연결돼 있는 게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 해외에도 서버를 구축하는 이런 작업까지도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취재를 해서 그나마 활동을 위축시켰던 거 아닙니까? 기자님이?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왔던 제보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이거 관련해서 기사를 딱 출고를 하면, 예. 제가 기사가 출고하는 순간, 이 네이버나 다음에 댓글 사라져요. 댓글 창들이 굉장히 조용해졌다. 몇 시간 동안. 야. 예, 그래서,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댓글 부대 용역 이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의 제가 올라갔던 이제 최고 책임자를 한 명 제가 발견을 했는데 김흥기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예, 그 사람은 이제 국정원 사무관 출신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김흥기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저를 뭐 처음에는 이제 자기 밑에 있던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고소를 했다가 그게 불기소가 됐고, 예,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이제, 검찰에서 다 이제 세팅이 됐던 거예요. 저를 잡아 놓으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수사를 검사가 직접 안 하고 이제 그 밑에 그 수사과에다가 넘겼어요. 이걸. 예, 그러면서 수사과에다 넘기면서 해당 검사가 완전히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넘깁니다. 해당 그 조사관한테. 예. 강진구, 이 사람 이 정도면 굉장히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면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넘겨줬다고 제가 나중에 얘기를
예, 들었어요. 예, 그런데 한 일주일간 제가 오전 10시부터 나가서 밤 12시까지 이렇게 정말 힘들게 제가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저를 조사했던 조사관이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부당한 검사의 지시에는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예, 불기소 의견으로 보냈고 예, 제가 정말 힘들게 그 박근혜 정권 쨍쨍할 때였는데 제가 다행히 거기서 이제 불기소 결정이 됐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김은기라고 하는 친구가 그 다음에 직접 검찰에 고소를 합니다. 예. 그때 고소할 때 고소 대리인이 누구였냐면 예,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에요. 아이고. 예, 전 검찰총장이 대리인을 예, 맡아서. 예, 전 검찰총장까지 동원해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무섭네요, 진짜.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박근혜 정권이 그때 무너지지 않았으면은요, 예. 뭐 제가 아마 구속됐을 거예요. 아니, 이런 예.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참. 그러니까, 예. 근데 이 문제는, 내 참 경향신문도 참 안타까운 게, 이걸 좀, 경향신문에서 좀 함께, 좀 힘있게 같이 취재했으면 좋았는데, 예. 경향신문에서도 이 작업은 이건 견적이 안 나오는 작업이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예. 사실은 이 기사가 지금 경향신문에 처음에 나갈 때만 이제 일면에 기사가 나갔는데 그 뒤로 후속 작업, 이 추석 취재하는 거는 경향신문에 더 이상 뭐 기사가 못 나갔어요. 솔직히 저는 그, 이거 취재하셨을 때 예. 주간 경향을 예. 연간 결제를 하면서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진짜 이제... 주간 경향이 꼭 봐야 될 그런 그 잡지였는데 이런 그 탐사 보도, 다른 데서 하지 않는 탐사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본지에 이제 못 나가고 이제 주간 경향에 그 당시에 이제 그 편집 주간 경향 이제 그 주간께서는 이제 이 보도의 그 의미를 잘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경향신문은 본지는 못 쓰지만 중앙경향에 거의 매주 연재를 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보도가 이제 인터넷에서도 이제 올라가니까, 네. 네. 쟤네들은 정말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저걸 제가 제 기억으로 거의 한 100회 정도 출고한 것 같아요, 기사를. 그렇습니다. 제가 본 네. 것만 해도 뭐, 한, 20편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네. 댓글 부대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강진호 기자의, 그, 집요한 그런 의지와 필력을 이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주 흥미진진하고 추리소설처럼 재밌는 기사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국정원 댓글 부대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 머릿속에 그 들어가 그러니까...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건 이제 그때 이명박 댓글 부대 수사 때문에 네. 예, 국정원이 직접 개입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네. 예.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 이제 국정원을 대신해서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댓글 부대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원이 있잖아요. 자금이죠, 자금. 예, 그 자금원이 1차로 제가 듣기로는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돈을 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된다. 아, 국정원 대신에 교회 자금이 들어간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취재들이 경향신문 말고도 다른 곳에서 일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일부 이제 1차로 정경련에서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 정경련도 이제 그 뭐 K 미르재단 사건 터지면서 이제 더 못했고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댓글 부대에 돈을 댄다는 얘기가 있었고. 예. 예, 그 이후로는 조금 더 지나서는 이제 일본 극우 세력들이 이제 또 돈을 대고 있다. 예. 이제 이런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은 유튜브 쪽으로 들어오는 그 돈들은. 네. 추적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뭐 맞습니다. 돈을 구글이 좀 떼간다는 게 떼가는 퍼센테이지가 좀 커서 그렇지. 네. 뭐 솔직히 이런 공작금이라고 하면. 뭐 떼가는 퍼센트가 크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든지 일본 쪽 극우 세력들이 유튜브를 네. 통해서 지금 현재 댓글 조작단으로 의심되고 있는 그런 자들 순식간에 막 100만씩 되고 돈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 댓글 부대와 함께 연결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민주당이 사실 이 댓글 부대들을 되게 지금 간과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치 이제 이 댓글 부대 얘기를 꺼내면 계속 그 음모론처럼 이제 취급을 하고 말이죠. 예. 근데 꼭 그렇게 그 가볍게 봐서 안 돼요. 그렇게 봐서는 앞으로 그 선거할 때마다. 그럼요. 예, 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이제 제가 댓글 부대 그 활동하면서 굉장히 끔찍했던 게 뭐냐면은. 네. 제가, 이명박,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 네. 예, 그때 그 댓글 부대 작업을 했었던 그 일곱 개의 아이디를 발견했거든요. 트윗 공간에서. 네. 이 일곱 개 아이디는 늘 같이 붙어 다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장 아이디가 있어요. 대장 아이디. 대장 아이디가 이제 트윗에서 뭔가 메시지를 딱 던지면 이제 그 밑에 여섯 개 애들이 막 리트윗 하면서 이걸 네. 삽시간에 확 그 유포를 시켜요, 해당 글을. 예. 네. 예, 요 이제 일곱 개는 거의 붙어 다녀요. 예. 근데 그 일곱 개 아이디 중에 하나가 누가 사용하는 아이디냐면, 예. 그 김한수라고 알죠, 김한수. 아유! 태블릿 PC 그, 예. 저, 조작에 관여되어 있다고 그렇죠. 얘기하는 예.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가 사용되는 아이디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 일곱 개 아이디가 계속 붙어 다녔는데, 재밌는 거는, 그 일곱 개 아이디 중에 한 아이디가, 예. 어느 순간, 예. 예, 민주당 지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잠깐, 그 방송에서 잠깐 그 취재기의 일부를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걸 가지고 예. 또 국정원 몰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어쨌든, 지금 그때 당시에. 그건 제가 이제 확인한 거니까. 예. 그리고 그때 그 일곱 개 아이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김한수 행정관은 실제로 이제 뉴미디어 그 행정관을 했잖아요. 청와대 그렇죠? 가서 선임 행정관까지.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김한수가 관리하던 일곱 개 아이디 중에 하나가 그 민주당 지지자가 돼가지고. 예. 예, 선거 때마다 그 당시엔 이제 그 민주당하고 이제 뭐 그 통합진보당인가요? 예. 그 사이를 자꾸 이제 이간질하는 예,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걸 제가 봤죠. 게다가 지금 김한수가 위메이드의 고문이 됐네요. 네네네. 위메이드가 참나 이해가 야. 아, 그래서 그래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노골적으로 뭐 예를 든다면 뭐 일베들이라든지 신남성연대 여기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그 정체성들을 드러내면서 댓글 작업을 하니까 그거는 네. 사실은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 그냥 그 쉽게 이제 그냥 맞서면 되는데 가장 위험한 거는 민주당 지지자로 가장한 댓글 부대원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민주당 댓글 부대원으로 그 가장한 댓글 부대 아이디를 딱 하나 발견해가지고. 네. 그걸 그 당시에 그때 총선 때 우리 저 강서구에 있는 그 진성준 의원한테 제가 제보를 했어요. 예.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진성준 의원 지역구에 그 민주당 당원으로 이 친구가 등록을 했거든. 오. 등록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 아니 갑자기 뭐 박근혜를 그렇게 찬양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민주당 지지자로 변신을 했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그 진성준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민주당원으로 등록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알려줬는데, 그 당시도 진성준 의원도 뭐 이게 이제 이걸 파볼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고, 또 그 폐해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부분들도 이제 절감을 하지 못하니까, 네. 그냥 그때 이제 그 제 제보를 받고도 이제 뭐 제대로 이제 확인을 못 했더라고요. 네. 결국 아마 그때 진성준 의원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아, 그러니까 떨어지지. 댓글 조작단들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여론이 이상하게 꼬여서 저 이상한 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그냥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민주당은 이거 엄청난 경각심을 가지고 예, 내년 총선 앞두고 이거 진짜 당내 이거 저 특별 TF 조직 해설에도 예, 이거 정말 철저한 모니터링해서 이거 발본색은 해야 돼요. 실제로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지난 큰일 납니다. 예, 지난 그 언제예요? 지방선거 때
그 크라켄을 갖다가 작동을 한다고 그 국민의힘이 그랬었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그 크라켄이 오히려 그런 어떤 댓글 조작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아니냐고 의심을 사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낙연 그 지지자들 사이에 댓글 부대들이 예전에 그 똥파리라고 불렸던 그런 세력들이 이제 더 창궐하면서 그 댓글 네네. 세력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윤영찬 의원이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지금 그 김민석이라고 하는 그 강서구 의원이 그거를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취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예예. 그분들은 제가 이제 뭐 직접적인 코멘트하기는 이제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예예. 예 다만 이제 저는 2014년서부터 그 새롭게 진화된 예, 댓글 부대를 이제 추적해 왔었던 예. 그리고 제 그 취재는 사실 이제 미완의 과제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예. 예 지금도 역시 이제 많은 아쉬움이 남고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그 시민들도 이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거 예 뿌리를 뽑아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아이고 오늘 이 얘기가 자, 너무 재밌어 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그 인터뷰가 길어졌네요. 예, 예. 예. 이런 그 강진구 기자기 때문에 더더욱 예. 이 트위터 상에서 이상한 움직임들이 예. 보이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고 그걸 추적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예. 뭐 밤이 너무 늦어서 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예. 네네. 만약에 그 여기 취재에서도 일정한 어떤 그 소득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번 특집 네네.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저도 관심 가지고 계속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십시오. 네. 그래. 네 그래요.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구 기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트위터 상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단지 거기를 갖다가 뭐 아무런 증거도 없이 몰아가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증거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또 행적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걸 점검해 보는 것은 기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들이 지금 우리는 댓글 부대다 뭐 혹은 트위터상에 존재하는 작세다 이런 결론을 내린 적도 없고 그렇게 몰아간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뭐 무슨 그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의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의혹을 제기할 수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지금서부터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리한 내용들 한번 보시죠. 자, 진땡이라고 하는 분과 레이땡이라고 하는 분, 이분들이 이렇게 그 태백을 다녀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백이 왜 태백이냐? 제보자가 호텔 체인의 대표로서 일을 했던 곳이 태백입니다. 유명한 호텔 체인의 태백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태백점이 바로 이 제보자가 대표를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대표를 했던 곳에 갔다 와서 경찰, 병원을 다 다녀와서 그래서 김성수 TV에 나온 이혼 서류를 내가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데 그거 허락 다 받고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고 지금 자신들이 다 확인을 했다. 뭘? 뭘 확인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어떻게 그냥 순수한 트위터리안들이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첼리스트와 만났길래 얼마나 첼리스트를 사랑하길래 이런 일들을 합니까? 가족도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가족도. 자,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라온땡땡은 이렇게 태백에서 이러면서 진땡을
도와주는 그런 트윗을 서로 올려줘요. 어? 이게 그냥 장난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장난입니까? 또 이 사진은요, 태백에서 유명한 맛집의 그 블로그에 올라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맛집에 자기가 갔다라고 하는 얘기로 읽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아예 스페이스 방에서 무섭다고 분위기를 조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실제로 더 탐사 김성수 TV 공동방송 첼리스트 방에서 무슨 일이? 라고 하는 그 방송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침묵하라고 권유했던 특친들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첼리스트에게 겁을 주고 아무 말 하지 않는 말도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진땡, 김땡땡, 어땡땡땡, 상땡, 조땡땡. 어? 보톡스를 맞으라고 한 어땡땡도 있었어요. 다. 보톡스를 맞고 얼굴을 바꿔가지고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 자, 이 첼리스트가 지금 침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자, 조선 인터뷰가 사실이었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지금. 지금 생각해보세요. 조선 인터뷰가 사실이었다고 이제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단계들을 계속 밟아가면서 이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공격을 한 적이 없대요. 공격을 왜 저를 공격한 것만 해도 이렇게 있어요. 저를 공격한 건. 아니, 방송에 와가지고 계속 댓글로 공격을 했어요. 계속. 어? 제보자를 먼저 공격한 적이 없다고요? 스페이스방에서 어땠는데요? 그냥 미친놈 정도는 기본이에요. 처음에 10월 25일 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50개 매체가 그냥 기사를 쏟아붓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11월 6일서부터 스페이스방에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제보자를 공격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공격을 언제 안 했습니까? 지금 이런 그 허위사실 유포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자, 요 내용도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에요. 제보자 변호사가 공문을 보낸 것을, 그거를 라운누리가 알고, 그리고 파이프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방을 옮기게 하잖아요. 왜 방을 옮기게 합니까? 태백이라 했는데 호텔 얘기는 왜 나온다? 아니, 태백이라고 했는데 호텔 얘기는 왜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태백에 간 것이 그 호텔과 관련해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가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뭐 라온누리도 태백에 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제보자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공격이죠. 사이버 불링이에요. 심지어 첼리스트의 근황을 어떻게 라온누리는 이렇게 먼저 알았을까요? 어?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바뀌었다. 키가 180이 넘는 사람이
155인 사람을 어떻게, 5인 사람한테 어떻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막 퍼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라운땡땡이죠. 그리고 뭐, 진땡이 70세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 뭔가를 갖다 가르려고 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런 게 쏟아지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김용민 목사의 주장들이 이 거짓말의 근거에서 지금 쌓여진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의 말만 들으니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 그게 공격입니까? 그게 몰아간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할 내용이 굉장히 더 많았는데 사실 우리 그 강진구 기자하고의 인터뷰가 너무 생생하고 너무 흥미진진해서 그 뒤에 더 보여드릴 그런 자료들은 다시 묶어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지금 제보자가 제보자가 이 권익위원회의 그 공익 제보자로서 이렇게 신청을 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보자의 트윗을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갑자기 권익위 부위원장이 됩니다. 이분이 윤석열의 그야말로 든든한 지원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권익위 부위원장이 돼요. 권익위 부위원장이 언제 되느냐? 10월 20일 날 됩니다. 작년 10월 20일 날. 그런데 작년 10월 20일 날 왜 그게 갑자기 됐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권익위원장이 그 사표를 낸 건 벌써 6월 달이에요. 6월 달에 사표를 내고 그걸 9월 달에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전에도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임명 안 해요. 임명 안 하면서 권익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끔 그때는 막아요. 전현희 위원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부위원장이 거리됐는데도 뽑아주지도 않아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서 정보를 잡았는지 10월 20일 날 이 사람이 급히 전격적으로 권익위장에 올려놓습니다. 저 부위원장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보자는 결국 공익 제보자가 되지 못하죠. 공익 제보자 보호 이제 끝이에요. 마지막 그 부위원장까지 최근에 들어가서 세 명의 부위원장이 전부 검사 출신이거나 윤석열 깐부거나 부위원장 세 명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셨습니까? 남의 취재 헐뜯을 그런 시간에 자기가 자기 컨텐츠를 갖다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챙기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토피어리님 맞습니다. 전현희를 갖다 그렇게 밀어내려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이 권익위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공익 제보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뭐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공익 제보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증거 갖고 오세요. 이러면 공익 제보자가 그 증거들을 갖다가 내놔도 더 증거 없습니까? 뭐 확실한 사진은 없습니까? 동영상은 없습니까? 이러면서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공익 제보자 신청 시에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자꾸 더 증거를 요구하는 이유
는 뭘까요? 1. 그 어떤 증거들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2. 증거가 없으면 난감해서. 둘 중에 뭘까요? 검찰이나 이런 데에다가 어떤 증거까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취재를 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저렇게 뻘소리를 하고 있어요. 있잖아. 진짜 너희들이 수사 결과를 딱 내놓으면 강력한 한방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압수수색 하려나? 여기는 없어. 우리는. 다 안전한 곳에 넣어놨지. 그러니까 지금 이따위 짓을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전현희 위원장이 다시 재검토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 해요. 지금 160명이 98%나 어떤 증거들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주 진보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수 압세까지 제인스프링. 아, 지금 김성수 TV가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요즘 계속 공격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살림살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압수수색까지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다 뒤집어지고 다시 세팅하고 제대로 방송하기까지도 힘들어요. 근데 압수수색까지 당하라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나 가혹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심야 시사는 주로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집을 압수수색하게 되면 야 어떻게 될까? 압수수색당하면 좋아서 대박 터진다고. 드림님, 예, 감사합니다. 예, 덕담으로 알겠습니다. 총 204명이 함께해 준 설문조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기님, 선한 분에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그래도 비를 맞아주시겠다라고 멤버십 회원이 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회원이 그래서 저는 가장 반갑습니다. 든든하게 김성수 TV와 함께 비 맞아주시겠다라고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 전하는 말씀 좀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커피 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마셨는데 여기 안 갖고 왔네요. 김성수 커피는 정말 잘 만든 요리입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주 최고의 그런 장비들로 이렇게 맛있게 구워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내 건강을 더욱더 이렇게 증진시키면서 이 커피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김성수 커피 드립백은 그냥 따뜻한 물만 부으면 되거든요. 똑딱똑딱님 너무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만 부으면 되기 때문에 드립백은 간편하게 캠핑 등등을 가서도 마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두 세트는 갈아서 이렇게 내려서 드시면 됩니다. 35,000원 원두커피 세트, 39,000원 드립백 세트,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를 한꺼번에 시키면 두 세트서부터 바로 이제 배송비가 없어지니까 그런 배송비 혜택까지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 찐반등님께서는 첫 슈퍼챗을 저한테 써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010-8304의 이하나 인사. 이렇게 커피도 좀 구매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이 광고가 있어야 버틸 수가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자, 궁금한 거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최초 보도, 저희만 갖고 있는 자료들로 최초 보도한 것들이 오늘 꽤 많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쪽에서 경찰의 그 수사 결과라도 발표가 되면 그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까지도 저희가 챙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의 거짓말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정말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이제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예, 압수수색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아주 중요한 곳에 갖다 놨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똥줄이 탈 겁니다. 수사 결과를 밝히지도 못하고 밝히자니 안 밝히자니 계속 시간만 가고, 오는 방송이 2만 동접자는 돼야 되는데, 맞아요.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성희 님이, 아이고, 문정부 때 권익위 계속 공인 제보자 접수하는데 저희 남편이 권익위에 엄청나게 계속 컨택해서 겨우 제보자가 됐다고. 아이고, 그러셨군요. 김옥선님, 김성수님, 김용민 목사 진짜 신천지입니까? 저는 신천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걸 신천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뭐 이런 의혹들을 아예 얘기도 못한다, 이건 아니겠죠.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 세실님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세실님 어디 계십니까? 예. 김현정님, 아까 감사하다 말씀드렸죠. 댓글 부대는 절대 음모론이 아니다. 암세포처럼 퍼져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과 국가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관심 두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까내야 됩니다. 바빠서 이만 갑니다. 잠깐 와서 한 말씀만 하고 가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려고 합니다. 신천지와 댓글 부대가 관련이 있어 보이나요? 그러는데, 댓글 부대들은 사실은 그 은밀하게 그 팀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규모로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신천지와 같은 종교 집단에서 그런 오더를 내리게 되면 훨씬 더 규모를 키워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신천지는요, 애초부터 댓글 부대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하거나, 뭐 신천지로 그 자기 멤버들, 신천지 멤버들이 이렇게 의심받게 되거나 그럴 때 그거를 이제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다양한 댓글 부대들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자체가 댓글 부대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그 신천지 댓글 부대들이 결합이 되면 너무나 쉽죠. 그쪽과 커넥트가 됐다. 그러면 뭐 너무 쉬운 거죠. 솔직히 그 교회를 그런 댓글 부대의 온상으로 키우기 위해서 전직 국정원 그
이런 그 일종의 심리전 담당자, 심리전 담당자였던 전직 국정원장이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갖다 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기사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감시를 합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뭐 아주 그 목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곳, 그러니까 정광훈이 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같이, 그리고 이제 그 기도원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자라난 그런 교회들, 신천지 같은 그런 사이비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당연히 댓글 부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옳습니다. 자기네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부대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온누리교회에 의심스러운 청년들이 있었다고. 예, 맞습니다. 온누리교회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곳이고요. 여러분, 제가 뭐 누마를 갖다 이렇게 토달고 그러고 싶진 않지만 오륜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오륜교회도. 그 오륜교회도 좀 의미심장한 그런 움직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연채님, 저도 김용민 목사 신천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허브고 꼬맹이님, 그 이낙연 의원이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은 꽤 오래전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의혹에 불과하죠.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 명동교회가 아니라 영락교회거든요. 김순호님, 영락교회에 서북청년단이 있었죠. 그 서북청년단을 한경직 목사가 사실상 비호했죠. 예, 양희삼 목사님이 명성교회 말씀하신다고. 명성교회도 목사의 장악력이 굉장히 큰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교회가 세습이 된다 그러면 거기는 망한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세습이 되는 곳은 당연히 이런 댓글 부대들이 작동을 할 수가 있죠. 그 뭐 김용민 목사님이 이재명 절대 지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뭐 글쎄요, 하여튼 김성수보다는 나중에 지지자가 됐으니까요. 한리버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보도입니다. 더 키워야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퍼날려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 박원순 시장 죽음까지도 이상하게 해서 그랬어요? 아, 신하부로님 너무 끔찍합니다. 예, 강진구 기자님의 기사를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댓글 부대라고 치면은요, 쭉 기사들이 나오는데 심지어 소설의 모티브를 제공하기도 했던 그런 기사들입니다. 거의 100회를 갖다 썼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쓴 거고요. 그것만 따로 묶어서 책으로 좀 한번 냈으면 좋겠는데, 아, 참 안타깝습니다. 조민우님, 박 시장님 문통 이재명 대표 안 가리고 공격하고 있다고요? 누가요?
제 헤어요? 너무 지금 짧게 너무 차분하게 가라앉았네요. 예. 그분 방송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와. 한님, 감사합니다. 예, 시원하게 커트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 실제로, 뭐, 본인 채널에 대해서, 뭐, 후원 끊으라는 선동을 허재영 기자가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청담동 술자리가 거짓이다. 이거는 사실 조선일보의 그 주장입니다. 조선일보 주장을 그대로 받으면 여러분, 조선일보에 출연을 해서 조선일보의 반개 회사인 TV조선에 출연을 해서 조선일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TV조선에는 나가지 않지만 조선일보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까? 구호가 같으면 같은 편이죠. 맞습니다. 예, 오륜교회 올림픽공원이 있는데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현금 인출기를 헌금함으로 썼던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현금 인출기가 쫙 있어. 그래서 여기 은행 무슨 저기 은행의 지사가 지국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가 들어왔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헌금이야, 헌금. 딱 클릭하면 뭐 11조 월정헌금, 주정헌금 이런 마크가 나오고 그걸 누르고 돈 집어넣으면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진리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일부 진실은 나오죠. 일부 진실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분명히 아젠다를 세팅해가지고 특히나 강력한 프레임들을 가지고 민주진보 진영을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가령 이런 거 봅시다. 문화일보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잖아요. 경찰, 그대가족국 흥행조작수 의혹수사. 프레임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대가족국 밑에 조국 출연 다큐멘터리 영화. 흥행조작 의혹수사. 그런데
그대가 조국만 지금 이 의혹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꽤 많은 영화들이 그 대상이 됐고, 그리고 그대가 조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백하게 이런 그 흥행 조작의 의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영화예요. 왜? 크라우드 펀딩 여기 보세요. 오동진 평론가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실제로 그만큼 티켓이 나갔고 관객수는 결국 매출액이니까 크라우드 펀딩으로 들어온 돈의 총액은 결국 관객수로 환산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냈잖아요. 이 보도를 간악하게도 저한테 와서 인터뷰를 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거절하면서 무슨 기사 쓰려고 하는지 아는데 내가 원칙적인 말만 해도 나에 대한 어떤 공격들이 쏟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원칙적인 말도 하지 않겠다. 펀딩으로 만드는 영화, 예매율로 배정되는 스크린, 조금이라도 더 영화관에 이 영화가 걸렸으면 하는 그런 팬덤의 마음, 이런 구조를 빼고 쓴 기사 쓰레기예요. 그런데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이런 쓰레기 같은 그런 기사를 보고 이 쓰레기 같은 입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국을 죽인 게 아니죠. 정치인들이 죽인 거죠. 그래서 보라색별님 아주 중요한 얘기 하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네이버 댓글 정화에 동참하자고 얘기한 게 그게 정말 중요한 호소인 거예요. 왜냐하면 댓글 부대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니까. 종달새님도 댓글 부대를 깔려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계정으로 다 바꾼 거 아니냐. 댓글 요원 잘 못 찾게. 그런가요? 그러니까 댓글 요원들을 숨겨줍니까? 그런 의미인가요? 닉도 도용을 많이 합니다. 최근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닉이 도용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먼트 오브 유스, 더 탐사 편에 서서 힘 보태는 유튜브가 너무 적다고. 솔직히 김성수 TV밖에 없습니다. 거의 지금 찾아보십시오. 누가 지금도 열심히 이걸 보도하고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뜻밖에도 오늘 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변인재 태블릿 이 부분, 네,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서부터 새로운 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 새로운 코너는 이
김한수라는 그 행정관이 문제시 삼았다고 하는 태블릿과도 관련이 있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코너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목요일 새로운 코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직도 목소리가 작나요? 예. 이 정도면은 괜찮을까요? 목소리가? 짜왕도 더 탐사 편이죠. 그렇죠. 당연히. 엥? 이거 무슨 말이에요? 더 탐사가 마지막 국민 언론이 아니고 송쌤이에요? 저는 뭐, 그 언론이라기보다는 그 평론가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디어 비평을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거죠. 아, 송 작가가 있네요. 송 작가, 최한욱, TV, 그리고 저 정도가 지금 더 탐사와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조작, 예, 이 얘기 저희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강진구 기자님께서 저한테 그 책을 읽어보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우, 강 기자님은 무슨 아니 시간이 그렇게 없으신데도 변희재 책까지도 읽으시냐 그랬더니 아니 이게 심상치 않대요. 그러면서 그때 김한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김한수가 세상에 이 태블릿 PC 두 번째 태블릿 PC의 사실상 주인입니다. 그러면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저도 그 강진구 기자님의 권유로 그 책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꿨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쉽게 읽히더라고요. 그거는 그만큼 변희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히 꿰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김한수가 유명합니다. 코인에도 관련돼 있고. 왜 그러냐면요. 그게 사실상 그 기업인들 중에서 요런 작업들 하시는 사람들이 정치와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주로 댓글 조작한다거나 여론 조작한다거나 그걸 위해서 IT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코인도요.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가짜 허상인 것을 사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원래 제대로 된 코인들이라고 하면 그런 게 필요 없겠지만 그런데 애초에 코인을 이렇게 좀 돈을 벌려고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어떤 그 조작질을 갖다 하는 것이죠. 아, 변희재가 청담동 술자리 100% 사실로 믿는다고. 더 탐사가 원하면 자기가 지원한다고까지 했죠. 예. 아니, 저 친구들은 알아요. 오히려 우 쪽에 있는 사람은 쟤네들이 어떤 식으로 놀았는지 안다니까? 제가 사실 서정욱 변호사를 좀 전화통화를 했는데, 원래 이전에 같이 방송을 하던 사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서정욱 변호사는 그런 술집에 굉장히 자주 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술자리가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술자리가 있을 법한 곳은 어디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더라고요. 예. 예. 변 대표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게 더 탐사를 청담 사건을 응원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예. 송 작가 최한욱, 김성수, 문희정님 한 자리에 모여서 시사평론 좋죠?
송 작가가 허락을 해줘야죠. 예. 요즘 송 작가가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김성수 TV가 든든히 이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김성수 TV 구독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김성수 TV와 함께 손잡아 주십시오. 멤버십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김성수 TV의 멤버십이 이번 그 유튜버들끼리의 어떤 싸움의 연루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535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네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540명에 한 명이 모자란데요. 여러분들이 멤버십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팩트 체크하고 방송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김성수 TV 신고를 계속 하시는 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사 분위기는 다 아실 테니까. 하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한 분 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성수대로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랑추님, 아우, 멤버십으로 김성수를 응원하자. 고맙습니다. 예, 홍현선님, 감사합니다. 선한 분 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첫 멤버십을 하님이 받쳐주셨고요. 홍현선님도 멤버십. 장현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현민님 열혈 구독자이시고 늘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꼬마 심사님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김 씨와 심 씨는 그 왜 자기 방송들에서 싸웁니까, 사실. 방송은 공적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싸움은 법정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탐당님 감사합니다. 찐민주 더탐사 취재해 주고 계십니다. 응원과 멤버십까지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있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들은 다 탄로가 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진에 출연했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어디 출연하셨나요? 아, 여기 미아. 미아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셨군요. 방송 아주 잘 보셨다고. 감사합니다. 예. 이 진진 님께서 그 최한욱 TV 방송에서 그런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좀 보여 드릴게요. 댓글?
아유, 최현욱 TV도 고생하고 있네요. 뭐 강진구도 진짜 비빌 사람 없는가 보다. 끝이 보이긴 하네. 뭐 이러면서. 야, 참. 잠시만요. 제가 그 정리해놓고 찾지 못했어. 오늘 방송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찾았는데. 요거네, 요거. 안녕하세요, 최한웅님. 저 트위터 진진입니다. 우선 기독교에서는 신도라는 소리 하지 않고 교인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저 기독교인이거든요. 글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70세라면 저보다 뭐 나이를 더 드셨겠지만 기독교에서 신도라는 소리도 많이 합니다. 예. 그런 것 같고 이상한 주장을 하시면 글쎄요. 그게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청담 게이트 제보자를 괴롭혔습니다. 많은 괴롭힘을 당했고 제보자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저하고 첫 통화를 했을 때 거의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스페이스 등에서. 그리고 첼리스트를 가스라이팅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첼리스트가 당신을 가스라이팅을 했던 그 반대던 간에 그런 부분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의견에 불과해요. 그렇게 추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추정되는 의견과 사실을 구분을 전혀 못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더 탐사를 싫어해서 믿을 만한 분을 생각해보다 김 목사님 생각이 난 게 맞나요? 그러면 왜 트윗에서 대책회의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체리 상의해보고 싶다고 한 분이 김 목사님이셨다고요? 그러면 샤이는 왜 저한테 방송을 해달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같은 진영이라고요? 같은 진영이 맞습니까? 첼리스트가 지금? 첼리스트가 같은 진영이에요? 그리고 공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교인이었고 체례일로 몇 번 나갔으니까 그럼 그 교회 신도가 아니시겠네요? 그 교회 교인이 아니세요? 교인이라고 말씀해드리니까. 교인이 아니시면은 왜 김 목사님은 본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저한테 경고를 했을까요? 공조 안 하세요? 저한테 중간에 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저한테 우리 교회 신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분도. 우리 교회 신도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신도에 대한 공격을 멈추면 나도 공격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한 공개 난타가 한두 번도 아닌 것에 대해서 공개 저격이 아닌 경고였는데 그게 아프다. 일반인을 괴롭혔다. 무슨 소리예요? 트윗 공간에서 저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하셨습니까? 지금 악수대로에 이어서 김악수라고 하는 패러디 계정까지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는 분들이 당신들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본인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도 드렸고 전화 바로 끊어버렸잖아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꾸? 그리고 카톡도 보냈는데 카톡을 차단해버렸어요. 그래놓고 무슨 반론권을 얘기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미안님
반론 하실 거 있으면은 연락 주십시오, 정식으로. 반론 받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카톡 차단하셨잖아요. 예? 전화했고요. 전화 바로 차단하셨잖아요. 너무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세요. 저 카톡 보여드려요? 카톡 보낸 거? 1월 17일 날 화요일 날 보냈습니다. 보이십니까? 본인이 차단하셨다면서요. 경찰서 갈 때 다 뽑아서 가주세요. 예. 1월 17일이에요. 며칠인지 뭘 봐요, 지금.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키워서 보이게 해드릴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1월 17일 화요일 보이십니까? 그 보내드릴게요 다시. 예. 자, 뭐 법적 대응을 하십시오. 예, 법적 대응을 하시고 저는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신원이 예, 다 나온다는 거 아시죠? 저는 계속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행동을 계속 하시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민우 님이 반응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트윗에서 김성수 욕을 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를 차단해 놓고 욕을 하시니까 저한테 보이진 않죠. 예. 그 이 지금 이분은 카톡 문자를 확인해서 보여줘 드렸는데도 확대해서 보여주셔야죠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이에요. 아니 첼리스트 본인도 자기 첼로가 3억짜리라고 했다가 1억으로 바꿨는데 아직도 3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억짜리 첼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보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1억인데 내가 연주했으니까 3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분이 무슨 뭐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저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됩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사용했다 그래도 그게 바로 가격이 올라갑니까? 예, 최영재 선생한테 예 다시 전화해 볼게요. 제가 직접 가서 전화하고 다 취재했던 내용이에요. 다 녹취돼 있고요. 필요하시면 또 가서 해드릴게요. 예. 자, 오늘 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듣지 않고 남한테 얘기를 들은 걸로 다 파악을 하십니까? 전화번호 알려드려요? 최영세님 한번 직접 전화해 보시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님 자다 깨서 들어오셨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그단이 오면님 반갑고요. 박경희님 응원한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멤버십 많이 좀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뭐 경찰서 가면 되는 거지 뭐 왜 그 여기 들어와서 계속 방송을 하는 걸 방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방송에 대한 어떤 방해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러고 계시잖아요. 자,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욕들이 트윗에 올라오게 될까, 그런 걸 보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니까요. 계속 또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 하다 보니까 방송이 너무 길어졌네요. 예. 오늘 방송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언급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TV 여러분들께 힘내라고, 기운내라고, 자 우리 가볼까 선물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 자 우리 가볼까 보다 오늘은 그럼 다른 음악을 좀 선물해 드릴게요. 우리는 새벽을 연다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새벽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 끝까지 알아내고 진실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어두움은 반드시 끝이 있다,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또 다짐하면서 그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을 연다 띄워드릴게요. 사람들은 수많은 일 만들고 우리는 그것을 모아 세상을 퍼지면 아침을 일구어내는 해방의 무기. 우리는 새벽을 연다. 새벽을 연다. 우리는
가슴 안고